아직 방송 예정이야. 아니 그 원래 딜레이 있잖아. 아 여기 더 좋네. 딜레이 있다. 어째? 이제 된다. 좋아 좋아. 저 할게. 인사 모니터 해야지 모니터. 그래.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지? 인사 어떻게 해야 되지? 인사를 어떻게 하지? 어디 있어? 하면 되지 그냥 인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 오늘 또 내가 흰색이구나. 아이. 어 그러네. 어 형만 안 계셨다. 어 그러네. 형만 시계 쳤다. 어 그러네. 형만 청바지다. 아이고 뭐야? 어? 우리 지금 어. 오늘 뭐 맞췄어? 아 신발 근데 검은 수 있잖아. 형 안 검은 수 없네. 나 마음이 검었어. 예? 네? 마음이 검. 맞아요. 악마. 그래서 인사 언제? 인사. 나는 이제 하람도 안 하거든. 기습적으로 하거든. 형이 해요 그러면. 그래. 아, 자 하나. 알았어요. 굳이 신우형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니까 그건 그래. 왜 내가 계속 형이 해보고 이제부터. 하나 둘 렛츠 파이브 포. 안녕하세요 그래폼다. 형 혼자예요. 그래 이제 형. 우리는 두 번 할 수 없어요. 한 사람. 우리는 시작과 끝을 하는 인사기 때문에. 그치 맞아. 또 두 번 하면 우리는 이제 퇴근해야 돼. 그치 지금 아, 바로 나가야 돼. 이제 형 혼자 아무 때나 하면 돼. 하세요. 출발. 둘 렛츠 파이브 포.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누구라고요? 형은 데뷔할 때부터 이렇게 했다니까. 허. 비욘에이포입니다를 정확하게 못했다. 비욘에이포입니다 해봐요. 비욘에이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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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인사 다시. 아 예. 아, 또 하나 내도 하나. 내가 듣기로는 비욘옴인다. 아 맞아. 비욘옴 그러니까 비욘에이포 오네노포 오마이. 비욘옴다. 비욘옴. 한 번에 세 팀을 이야기하는 비욘옴입니다. 제 아티스트 중에서 제일 형이기 때문에 다 챙겨주는. 다 챙겨야 된다.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잘하네. 그래서 이 치킨 먹방을 하려고 또.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샀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샀어요, 내가. 제가 샀어요. 아, 말아요. 왜? 네, 치킨 먹으면서 좀 토크를 할까요? 아니면은 먹기 전에 잠깐. 아니 먼저 먹어, 빨리 먹어. 미안한데 일단 먹어야 되잖아. 그럴까요? 이제 먹으면서 좀 앞에 놔두고.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드셨어요? 띵. 저녁 드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드셨으면 주문하시면서. 이게 그 회사에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 예. 근데 오늘 또 산들이는 지금 이게 젓가락이 아니에요. 난 이게 온 줄 알았어요. 이 꼬치가 두 개인 거죠? 어어어 어, 어. 이렇게 아니 회사에 젓가락은 없는데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져왔죠. 어? 그 아 긴 젓가락이 아니구나. 아 진짜 꼬치네 형 말대로? 꼬치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오 깜짝. 어? 닭꼬치? 닭꼬치 한번 만들어 볼까요? 꼬치는 닭꼬치잖아. 아니 근데 뼈 있는데. 아니 이거 순살이야. 아 여기 순살이야. 아 순살. 그치 잘했지. 오. 양념 순살을 먹고 왜냐면 이게 내가 양념도 뼈 있는 걸 먹고 싶은데 왜 본인이 이렇게 시켰어요? 맛있는 거 편하라고 이렇게 또 맛있으니까 저희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는데 여기 먹어봐요. 일단 먹어봐요. 네 리뷰도 보면서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어디 치킨이죠? 예? 어디 치킨이죠? 팬분들이 아니, 단어들이 궁금해하세요. 어 그치 이거 아 그렇지 이거 뭐 광고 아니니까 그렇죠? 어, 내돈대산. 내돈대산. BBQ.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그리고 프라이드는 봐봐. 네. 센스. 짭짜리만 있다. 어? 어 그러네. 야. 왜 날개는 없어요? 나 윙 다리고. 니가 나라서 떠날까봐. 아 날아갈까봐 잡아주는. 날아갈까봐. 그럼 도망가면 어떡해? 짜잘하고 싶어.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다리 먹으면 다리 빵 같은 거. 맞아. 뭐였지? 목 먹으면 목 먹으면 노래 잘하고. 날개 먹으면 뭐였지? 바람 난다 그랬나? 어. 날개는 잘 날개 먹으면 날아간다 했지. 어, 그런 게 있었어. 알겠습니다.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오늘 사실 뭐 V앱을 켠 이유가 별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별 이유 없고 저희가 이렇게 모인 김에 동호 오빠 살쪘어. 귀여워. 잘 먹었어. 어제 밤에 그 치킨을 먹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두 치킨? 응? 오 형. 내가 아까 이거 시켜가지고 형한테 솔직히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 두 마리.
네. 왜요? 치킨 시켰다. 어제 밤에 밥 먹었어.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놀랬지. 더 놀란 사실 있잖아. 뭔데? 피자 안 먹잖아. 내가 피자를 시키려고 했거든. 아니 그 며칠 전에 카톡에 피자 사러 올리는. 아 맞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내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가끔 신우 형이 우리한테 피자 땡긴다 하고 먹진 않았는데 피자 사진 딱 보내가지고 산드림 인가? 아 당연히 산드림인 줄 알고. 신우 형 어른 됐는데 갑자기 피자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피자 먹으면 어른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난 편식이라 생각했거든. 아 맞아. 편식이. 편식이. 왜 이렇게 맛있나 이거? 맛있죠. 소스 안 찍은 거야? 소스 어딘데? 아, 나는 감을 그릴 게 없다. 그렇지? 제목에다가 그렇게 했어? 먹방이라고? 네. 치킨 먹방. 치킨. 이거 치킨. 치킨도 그거 있잖아 이제. 이 챙기던데. 있다고? 있던데요? 브랜드 있어요. 그래? 여기 저 근처에도 있어. 그래? 아 그 인 치킨인가? 어? 그 인 치킨이다 인 치킨. 역시 사람들. 프라닭 시켰어요. 프라닭도 맛있죠. 아 프라닭 시키려고 했는데 치맥했대요. 치맥. 치맥? 누가? 형이. 누가? 형이. 내가? 네. 아이디가 형인데? 아 산들이. 치맥하고 또 치킨 먹는 거지? 치맥 언제 했냐고? 아니 먹은 기억이 없는데. 아니 그 팬분이 치맥을 했단 건데 아이디가 산들이 형이랑 똑같아가지고. 아 그래.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 형은 진짜로 그냥 믿는단 말이야. 너 치킨 먹었으면서 왜 다 먹었다고 안 했냐? 야, 오, 치킨 많이 먹네 오늘. 교촌도 먹으시고. 라면. 라면 먹는다고? 형 뭐, 머리털 망고보다 길대요. 나 망고보다 길어. 머리카락 언제까지 기르실 예정이야? 근데 좀 멋있는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집 밖에 나와서 제일 멀리 오는 게 지금 여기거든? 그쵸, 나도. 더 멀리 갈 생각이 이제 좀 들면 네. 그때 이제 머리를 자르도록 할게요. 저기 이제 뭐 저희 강남까지 가야 되니까 한 번 이렇게 넘기자고. 응? 넘기자고. 아, 놔둬라. 놔둬라. 넘겨봐라. 눈이 녹음. 나 느낌이 너무 이상해. 네가 넘겨 그러면. 아 저번에 넘기니까 충순하더라고. 이렇게? 응. 좀 남기고. 응. 다 넘겨봐. 그렇지. 아 이 싫은데? 아, 여기 다 넘기면 이제 어머니.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에 보이네. 어머니 안 나오세요? 오유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니까. 산들 오빠 머리 길이 나랑 비슷한데. 정지 내가 머리가 그 막 너무 긴 건 아닐걸? 지금 내 뭐 아 좀 길긴 한데 긴 편이죠. 너무 긴 건 아니고 긴 머리 짧네. 아 그래? 네. 그럼 내가 술이 많아가지고 더 길어 보여. 맞아. 술이 너무 많아. 산돌 오빠 뒷머리 묶이나요? 아마 묶일걸? 묶을 거예요. 해보세요. 됐어. 한번 잡아볼까? 네? 잡아보라고? 아예. 잡아보라면서요. 조금만 더 길면 이렇게 양갈래 되냐? 조금만 더 길 머리 같아요. 양갈래 되냐? 오케이. 좀만 더 길입니까? 머리 묶으라는데? 형
데뷔 초 심부만큼 길러주라. 제발 내가 이렇게 싹싹 너무 보고 싶어. 왜냐면 재밌을 것 같거든. 멋있을 것 같거든.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눈이 너무 즐거울 것 같다. 보면 너무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재밌다. 아 그럼.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지. 그거지. 그런 거지. 그거지. 어. 오해 소지가 좀 있었어. 방금 그 어 그런 걸까요? 펌은 어때요? 그 팬타임즈 할 때 머리 뒷머리 붙였잖아. 아, 네. 그게 너무 난 또 약간 뭐랄까 색다른 느낌이라서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예뻤어 진짜. 내가 봤을 때 뭔가 재밌는데? 내가 재밌다 느꼈어. 재밌는데 이 머리? 그래가지고 실제로 머리를 길렀어 뒷머리. 길렀었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 너 머리 길리지 마라 뒷머리 잘라라. 왜? 근데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 뒷머리 기르는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어서 뭐 좀 한번 길렀으니까 잘랐죠. 그럼 이게 앞머리 기르는 거 어때요? 그것도 이제 고려해보고 있어요. 몇 가지 고려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대할 때 원래 엔딩 그 하잖아요. 그때 딱 촤악 하고 커튼 엔딩 요정 안에 엔딩 요정. 아! 엔딩 안에 엔딩 있는 거. 아! 대박이야. 아! 코너스에 코너처럼 카메라 딱 잡혔는데 어? 뭐야 저거 뭔데? 그리고 막을 내려주는 거지. 아, 자 일막 끝났습니다. 잠시 후 15분 뒤 1시간 가지고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없네. 이거 써놔 왜 하나만 있어도 되더라고. 찔러 먹게. 어 하나만 있어도 되네. 맛있다 여기. 맛있지. 비비큐. 맛있다. 팬분이 한 명은 앞머리, 한 명은 뒷머리, 한 명은 옆머리 하죠. 드래곤볼인가? 야 옆머리는 좀 심했다. 헤이아 특화 아니야? 잘 꺼내. 밑으로 안 돼, 밑으로. 옆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안 돼. 헤이아 특화. 어렸을 때 항상 이게 머리 샴푸하면 항상 이렇게. 맞아요. 헤이아 특화도 했죠. 그거랑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그, 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닭뼈질 같은 거? 네. 난 그걸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 중간에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그때 익으면 또 백컷 머리. 아, 많이 먹어. 산드로 오빠 오늘 고기 샀어요? 언제 샀어요? 언제 샀냐? 나 언제 샀지? 최근에 샀어요? 옛날에 산 거 아니야? 연습생 때? 아 옛날에 애들 한 2, 3년 전? 애들 데리고 옛날에 저기 마포 갈매기? 그러니까 좀 2, 3년 전이야. 어 마포 갈매기 집을 갔거든. 근데 나도 어 아 애들 카드 잔액이 없어졌어. 그때 진짜 없어졌어. 한 사먹 먹은 거야? 응? 사먹었나? 뭐라? 한 사먹었지 먹은 거야? 아 그렇게 먹더라고. 그 갈매기 사장님이 형이 결제하고 나서 건물비 건물 하나 더 줬다는 거.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근데 원래 애들 밥 한번 산다고 모이자 뭐 한번 술이라도 한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어 저희 뭐 바쁜 것만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이랬었단 말이야. 아 연락을 안 하지? 아무도 연락을 안 해.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뭐냐 나 이제 별밤 할 때 저 오마이걸 애들이 나왔었잖아요. 오마이걸 애들이 선배님 뭐 고기 사주세요 막 했었어. 그래가지고 뷔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너네 그거 활동할 때 연락해. 그럼 내가 그거에 맞춰서 보내면 되잖아. 근데 얘네가 아 그 저 뷔페를
그러니까 뭐 뷔페든 아니면 뭐 뭐 저 내가 음식이든 보내면 되잖아. 근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연락이 안 오네 하고 이제 안 했지. 안 샀지. 그 나중에 활동 끝나고 나서 나한테 갑자기 소민 근데 왜 안 사주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니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을 주세요. 어, 아니 연락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사 주지. 내가 뭐 이렇게 어? 후배들이 먼저 하기가 어렵대. 여기 또 진지하게 또 그러니까 아 우린 그냥 그거예요. 뭐랄까 변명 같은 거 그런 거지 뭐. 진짜 연락 오면은 나 본인들이 시간 될 때 뭐 맞춰서 연락 그냥 아 뭐든 사지. 그럼 사실 우리끼리도 전화해요. 뭐요? 어, 아 이쯤 돼서 피자 좀 사자 좀. 이번에 형이 그냥 샀지만. 근데 아 나 저 밀걸? 어 밀걸 때. 나 피자 생일 선물? 근데 생일 선물은 진짜 좀 야 생일 선물이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왔어. 에이 무슨 소리야. 야 그때 인원이 몇 명인데 인원이 에이 75명이다 75명 그래도 피자 그 에이 야 심지어 남아서 싸갔댄다. 맞아 싸갔어. 그건 좀 고맙더라.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걸 너도 알고 있어라는 얘기. 근데 나도 보냈잖아. 근데 그거는 형 나도 보냈거든. 그치, 아 그래요? 어 나도 보냈어. 근데 우리 또 인원이 적었잖아. 한 20명 적었지. 아니야 거의 한 60명 됐어. 그래? 응 60명 넘었어. 우리도 좀 작아더라고. 남과. 아 근데 형 그 그리고 하더라고. 광주도 그 인원 나오는 인원 많았잖아. 많았는데 내가 나는 왜 75명이어야 되냐고 어떻게 돼?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75명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우리는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 원캐가? 아, 원캐 분들도 많이 있었고 원래 그 보통 연출님이 이렇게 공연 올려놓으면 이제 또 다른 거 하시고 이렇게 잘 안 오시지 않나? 연출님이 매번 오시지는 않지. 어. 45번 공연 중에 한 30번을 보신 거야. 병원 연출님이? 어, 병원 형이 한 30번을 보셨나? 한 40번을 보셨나? 그랬다. 얘기는 따로. 지금 꺼지고. 아, 아, 아. 사담을 나눠주고.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네. 궁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많았다. 많았다. 그래서 딱 답을 하세요. 오! 자, 이어서 뮤지컬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테나 카운티.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소감 뭐 인터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짧게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아 일단은 1976 한랑 카운티 너무 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어. 어 일단 지금 뭐 걱정이 많았어요. 뭐 사실은 저거 제가 셜록 홈즈도 했었는데 셜록 홈즈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만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반 정도밖에 못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한랑 카운티를 그래도 우리가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 좀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셔가지고 진짜 아, 너무 든든했고 아 이건 진짜 어떻게 뭐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끝나고 나서. 근데 진짜 멋있었어. 뭘 드디어 이제야 재연할 수 있다. 재연할 수 있다? 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어. 그냥 영화 뮤지컬에 대한 후기를 아 말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스포를 할 수 있죠. 아 그래. 그러니까 드디어. 아 너무 멋있어. 나도 멋있어. 나도 우리 삼대리가 아주 아주 그냥. 난 처음에 근데. 솔직하게 후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3대 등장 장면에서 살짝 피식했다. 왜? 뭔지 뭔지 알지? 처음 등장 장면 너 생각해. 몽둥이 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아 때릴 때. 맨 처음에 딱 등장할 때 와!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근데 너무 산들이 같은 거야. 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도라에몽이세요? 그 뒤에 연기 너무 잘 봤는데 처음에 저한테 어? 저 왜 저러지? 했는데 형 막공이 났었나? 막공 전날 막공 전날 맞지? 내가 왜냐면 그날 좀 하이 텐션이었지? 그날 진짜 떨었어.
아 그래? 왜? 진짜 많이 떨렸던 날이에요. 뭐 이게 솔직히 왜냐면 그 김영호 선배님이라고. 김영호 선배님. 김영호 선배님이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언 마스크 때 나 좀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기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게 선배님을 초대를 했는데 막 말하면서도 막 이렇게 되잖아. 왜냐면 그날 선배 불러놓고 처음으로 와 큰일 났다 심장이 너무 뛰는 거야. 그것도 대선배님이 물어보셨네. 약간 그냥 뭐 선생 그 핸드폰에도 그렇게 저장해놨거든. 김용호 선배님 가로치고 스승님을 저장해놨거든. 약간 지금 그런 느낌으로 나한테 뭔가를 많이 좀 도와주셨고 막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뭔가 잘해야만 할 것 같은 거야. 그럼 부담되지 또. 그 부담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게 엄청 컸어요. 그래서 나 첫 침 들어가기 전에 나 무대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약간 이제 침을 뺄 거라. 원래 그렇게 하긴 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러다가 들어가가지고 아 약간 좀 더 이렇게 진중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좀 이게 그런 좀 긴장감이 좀 있었구나. 아 너무 많이 떨었지. 너무 많이 떨었지. 그리고 그거 우리 앞에 저 눈 떨어지라고 하잖아. 아저씨 가자 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 1막에 한 4장까지 안 나와요. 맞아. 처음에 초반에 안 나오더라고. 그 1막 4장까지 진짜 내가 좀 계속 야 왜 이러지 이러면서 진짜 그랬어. 잘했어. 처음으로 세현 형한테 그랬어. 형 나한테 네가 맞다고 한마디만 해줘요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뭐 영화 대사야?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있잖아 뭔가 내가 분명히 맞게 하고 있었거든. 내 생각도 그렇고 뭔가 모든 게 다 분명히 맞았는데 아 너도 너무 긴장되고 하니까 너에 대한 모르게, 확신을 좀 더 나도 모르게 계속 의심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세현한테 그 얘기해서 네가 맞아.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다 맞다. 지금 이 꼬챙이 들고 먹는 것도 맞고 다 맞아. 다 맞아. 그러니까 세대만 맞자. 삼돌이라서 세대만 맞네. 그래, 삼돌이니까. 아 나는 형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이 떠올랐어. 나 때문에 많이 떠올랐어. 정말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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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넘버가 좋았어. 그게 울었어. 그게 그 넘버가 좀 빡세더라고. 아, 힘들더라고. 힘들었어. 멋있었어. 뭐? 그거? 나는 앙상블님들의 그거 멋있어. 동굴 들어갈 때. 뭔데? 아, 다 같이. 한강. 한강 다 같이. 다 외웠어. 뭐야? 다 외웠잖아. 이거 한데 같이 연습해. 소름 돋았어. 보면서. 야, 근데. 근데 네가 온 거를 반하들이 단한 명도 못 봤더라고. 아무도 못 봤어. 제가 은밀하게 못 봤구나. 근데 난 은밀하게 안 봤어. 웃긴 게 가족들이 다 봤거든. 부모님이랑 같이 봤어. 부모님이랑 같이 봤잖아. 근데 어떻게 못 봤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잘했어. 나는 진짜 나 계속 이러고 있어. 울었어? 조용히 있었어. 조용히. 아 그게 그 노래야. 하루 이틀 점점 변해가는 광산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 까먹다. 잘했어. 뭐 아무튼 내 넘버는 아니긴 한데 맨날 그 노래를 옆에서 소대에서 계속 따라 불렀어. 원래 다 외우게 되지. 공연하다 보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내 장면이거든. 이막이니까 그게 맞아. 나 딱 갔는데 너무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뭐 이건 이 형도 그렇고 사실 태문이 형도 그렇고 같이 광주했던 뭐 이제 선배님들이나 예전에 삼총사 같이 했던 선배님들 계시고 그치 뭐 민규 같은 경우도 아, 민규 형도 진짜 오랜만에 봤어. 아이언 마스크 때 봐. 또 나랑 체스를 같이 했으니까 체스 때 민규도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너무 또 반가운 얼굴도 많고 이제 또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병원 연출도 나랑 두 작품 같이 했으니까. 그랬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았어. 그럼 한준이 형 보고 가는 건가?
이제 바나분들은 이제 공찬이가 한들이 대기실 왜 안 갔냐? 아하하하. 아 우리가 사진 안 찍었어. 야 우리 사진 찍었는 거 안 올리냐? 우리 사진 찍었나? 이게 셀카 찍었잖아. 얘 핸드폰. 아 맞네. 얘 핸드폰을 찍었잖아. 아 맞다. 아 그럼 최근에 갤럴 그 사진첩 보다가 이거 언제 찍은 거지 하고 그냥 찍은 거 아니야? 이 뭐 뭐? 형이랑 나랑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가 무슨 찍은 거 아니지? 아 안 찍었다. 어. 빨리 올려. 알았다. 이왕이면 올려야지. 아무튼 찬이랑은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맞아 맞아. 형도 힘들고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리고 나는 찬이 부모님이랑 찬이보다 더 오래 얘기했어. 찬이 부모님이야? 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랑 계속 막 얘기하고 그 아버지도 부모님도 너무 잘 봤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찬이 마지막에 어 그래 하고 찬이 그 간다 해가지고 가고 잘했어 그랬지. 그때 나 그거 할 때 있지. 하루에 2회 공연 할 때였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나? 아 그날이 그 형님들 50분 날이었어. 나는 이제 딘딘 형이랑 아 그때 나 막 정신 없었다. 나 그 뒤에 홍기 형 공연까지 내가 봤거든. 그 나는 그 뭐야 확실히 이번 뮤지컬에서 한대리가 굉장히 잘생긴 역할을 맡구나 이 생각을 했어. 그 옆에서 직원한테 한 그런 그 리액션들이 아 있다고요. 아. 뉴욕 가는 거 맞다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이제 리액션들은 사실 그치, 그치. 굉장히 잘생긴 이제 배우들한테 그렇지 그렇지 해주는 리액션. 그러니까 친절해지고 뭔가 이런 그러니까 극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이제 또 상대한테 또 그런 굉장히 뿌듯했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어. 너 개껴 맞춘 거지 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웃긴 포인트인데 조용하더라고. 그게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뮤지컬장에 이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소리 안 낸 거죠. 원래는 약간 터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맞아. 그거 알아? 맞아. 사실은 나 거기 진짜 노력했다. 계속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막공까지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맞다. 소리 못 지르는 거 아쉬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제 사실 관객들 앞에 두고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요즘에는 또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절대 아니죠. 콜라? 마스크 속으로 함박웃음 치셨대. 많이 웃었대. 납득을 한 거래. 그랬구나. 몰랐네. 속으로 생각해보면 그 타이밍이 계속 달라졌었어. 내가 그 대사 치는 타이밍이. 여기가 캔 뭐. 왜? 막공에서 아저씨 세상에서 아저씨 댄스? 아 그거 뭐 했구나 막공에서. 뭐 연병한 세상 그 노래 넘버 할 때 맨 마지막에 이런 젠자 이런 책이라 이런 연병한 세상에 하고 이런 하고 나면 이제 뭐 내가 연병할 하고 나면은 세상 빠바밤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기억나나? 다 같이 하는 거. 초반에 나오는 거. 다 같이 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애드립을 하기 시작했지. 뭐요? 왜요? 뭐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타이밍을 또 주려고 옛날에는 연병할? 뭐 이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시간을 엄청 끄니까 내가 조용히 해버리니까 진짜 나중에 들었어. 뒤에 옆에 형 누나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춤 막 계속 뛰어다니고 막 하다가 옆에 와가지고
진짜 난 진짜 괜찮은 줄 알았거든. 너무 괜찮게 너무 괜찮은 표정으로 있길래 난 진짜 다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산들아 너 빨리 안 할 거야? 아 그때 말한 거구나. 이게 이제 세아 형님이랑 그 한랑 카운티를 딱 가서? 아니지 한랑 카운티 노동자 마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물어보고 꼬마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다 설명해 주는. 그치 그치 거기 여기. 거기 엄청 막 급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그치 그치. 뭐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거기를 진짜 와. 아, 나 그 꼬맹이도 연기 너무 잘하고. 꼬맹이 어 꼬맹이 그치 그치 그 친구 이름 뭐죠? 두 명 있어요. 아,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네, 네. 도혜랑 내가 봤을 때 도혜였나? 도혜였던 것 같은데. 아 그때 도혜였어. 아, 도혜. 너무 연기도 잘하고. 사실 그 애기들 이렇게 디렉션 하거나 이렇게 연기 한 맞추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 도혜랑 여진이. 아 여진이 맞아. 여진이가 서운하였다. 어? 어? 여진이를 왜 이렇게 말해? 아니 형이 아 내가 봤을 때 도혜였냐 해가지고 거기서 막힌 거잖아. 어, 도혜 도혜. 그치. 너무너무 잘해. 아주 전날에 넘어진 건 뭐예요? 아 그거는 아 그 토요일날 어 신을 볼 때 넘어졌는데 아, 그, 연병아서 상할 때 넘어진 건데. 아니 그래 저 뭐 티도 안 났어.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뭐 짜고 넘어지고 뭐 이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가 넘어질 생각이 없었어. 원래는. 근데 이렇게 가다가 형이 돌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돌고 그 다음에 내가 형 일으켜 주려고 하다가 그 다리에 내가 걸려서 넘어진 거야. 어. 근데 너무 잘 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바로 일어났지. 아! 그리고 그거구나. 아 이거 넘어진 거는 그거다. 뭐죠? 그거 세아 형이 나일리 아저씨가 이제 그 뭐냐 엘레나를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뭐냐 마지막에 막 도망가잖아 갑자기. 하다가 하고 막 도망가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그 장면에서 세아 형이 그냥 밀치고 가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거야. 어, 원래 그게 아닌데? 어 나한테 말도 안 해서 던져주더라고서 하다가 이 뒤에 내가 이 그 뭐냐 이게 단이 있는데 어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뒤로 발이 빠지면서 쾅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 나도 웃겨가지고. 그때 누구냐 상하였나? 어 상하가 뭐냐 터져가지고 혼자 웃더라 웃으면서 있더라고.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나 진짜 아파. 웃어. 혼자 속으로 아프다. 잘했어. 사연 나왔을 때 나 이랬잖아. 왜냐면 원래 진짜 왜 그러냐고 막 왜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날은 세아형 세아형이 이러더라고. 다들 너무 웃겼대요. 그러니까 아 근데 나도 좀 뿌듯했어. 아파 보였대. 근데 진짜 많이 터졌다 그때. 어 나 넘어졌을 때. 그러면은 토요일날? 응 왜? 그러면은 넘어진 거 같지 않았는데 나는 뭐 넘어졌어. 허우적대다가 공중에서 앞으로 쏠렸어 이렇게. 형이 넘어진 게 그렇게 많이 터지고 웃겼으면 대표소 직원이 형을 보고 놀라는 거에 그런 웃음 포인트가 비교 많이 되네. 형은 얼굴보다 자빠진 게 더 재밌고. 근데 재밌는 게 아까 그 막 팬이 있잖아. 얼굴은 재밌다. 그럼 그게 좀 잘생겼다잖아. 그럼 형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빠져 있는 모습이 맛있네. 맛있어. 얼른 먹어. 아니 먹고 계속 먹고 있어. 기적의 어? 아빠카발. 아빠카발. 막국날 울었냐? 응? 막국날 울었어? 막국날은 그냥 공연 중에 많이 울었어요. 공연 중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 근데 막공의 마지막에 내가 뭐 이렇게 그 무대 인사하면서도 그렇고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그 MC를 맡았잖아 마지막에. 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잘했대요. MC 잘했대요. 그냥 그랬었어. 그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저 원래 권명이 형이 그런 말이 하셨잖아요. 권명이 형은 눈치를 계속 보는데 권명이 형 내 쪽을 잘 안 보가지고 내가 계속 아 저 어떡하지? 혼란스러웠지 그때. 아휴 쉽지 않았다. 재연할 거로 뭐를 재연하는 거지? 아 그 다시 할런 카운티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어. 우리한테 재연 아 재연 그러니까 보고 난 후기를 이제 몸으로 그런 건가 그 생각밖에 안 떠올랐어. 이게 뭐 초연, 재연, 3연, 4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4연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초연 같은 느낌이었어. 서울에서는 초연이야? 서울에서도 했었어? 저기 홍이 어트센터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우리가 한 거를 재연으로 치고 뭐 3연 또 하는 거 이제 3연으로 한다 뭐 이렇게 다 뭐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은 4연이죠. 이번에 극이 좋아서 또 공연을 올리면 좋지. 그치. 근데 이거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 둘 다 약간 그 다니엘 느낌. 난 좀 놀랬거든 이번에 하면서. 왜? 좀 와 이거 진짜 까다롭다. 진짜 까다롭고 진짜 뭔가 쉽지 않구나. 뭐 쉬웠던 건 없지만은 재밌을 것 같아. 다니엘 역할 너무 매력있고 혜아 형님 역할도 너무 매력있고 라일리? 그치 무대 위에서 말을 안 하고 연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다니엘 깜짝 다니엘 3짤로 요약한 3짤? 네. 뭔데? 첫 번째 두 번째 계실 건데 이거 다 봤어요. 아, 요약을 한 번 또 깔끔하게 해줬네. 네. 곰찬식 원맨쇼 다 봤다래. 아, 나는 형 그거 멋있다. 커튼콜 때 수화하면서 노래하는데 어 맞아. 그 팬분들이랑 막 그런 거 영상 올려주시나요? 보는데 뭐 왜 이리 멋있지? 수화 한 번만 했어요. 짧 짧게 한 소절 가능하십니까? 혹시 이거지. 우리 살아갈 세상 정의로운 세 세상 이것도 있고 장모였더라고요. 나 이게 진짜 멋있어. 이거 어 이게 이거 형이 이거 뭐야 정의 정의로운 세상. 형이 같은 형이 턱 그거 퍼피를 냈어. 오 멋있는데? 야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탁 하고 아 노래도 이때 걸리는 거 항상 하는데. 아 맞아 수아랑 딱 맞춰서 하더라고. 멋있더라고. 잘했어. 당연히 멋있었어. 잘했어.
그럼 우리 광주 얘기를 이렇게 했었나 우리? 했었지 또 광주야. 다 했다. 광주 얘기를 이렇게 했었나? 했을걸요? 아 맞다 했다. 그때 생일 무렵. 맞아. 아 맞다. 광주는 뭐 지금 끝나지 두 달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두 달? 두 달. 아 두 달. 짱. 이게 난 좋더라. 뭐가? 차별이 없는, 억울함 없는. 없다. 이렇게. 뭐 몰라. 이렇게는 뭐 일단 이건데. 차별. 그래 이거 만들었는. 억울함 없는. 또 이게 또 수화도 이렇게 배우고 좋네. 그리고 약간 이게 계속 이제 수화를 같이 하면서 하니까 또 뭔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즐길 수 있지 않나.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이런 느낌. 뮤지컬 발성이랑 가요 발성이 많이 다르냐고 또 이런 질문을 혹시? 많이 받죠 사실. 뮤지컬 할 때랑 우리 노래를 부를 때 많이 다르냐 뭐. 근데 그 발성적으로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크게 쓰고 크게 쓰는 게 그러니까 보다 크게 쓰는 게 뮤지컬인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약간 좀 크기를 줄여놓고 좀 섬세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가요 쪽인 것 같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제 사콜 최고였대요. 사이다 콜라 섞어 먹었어요. 이거 이제 VM에서 음주 안 되니까는 사콜로 맥주 느낌 해가지고 방송에. 이거 맥콜이잖아. 맥콜? 맥콜 오랜만에 듣는데 맥콜? 사콜 어제 비율 괜찮나 봐요. 팬분들이 잘했다 하네. 이럴 때 잘했구나. 사콜 오랜만에 만약에 불렀거든. 사콜에서 만약에 불렀어? 그... 만약에가 내가 세 번째 부른 거더라고. 옛날에 저 심심타파 때 한번 부르고 별밤에서 한번 부르고 심심타파 오랜만에 듣는다. 그때 한번 부르고 그때 만약에 내가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어머니한테 그때도 내가 그 추천을 받았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 노래를 추천해줬고 내가 그 노래 듣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이 노래를 이제 연습을 해서 내가 그때 불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약간 장기처럼 나한테 뭔가 나온 거지. 잘했어. 별밤에서 한번 부르고 이번에 진짜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막 바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작가님이랑 얘기하다가 작가님이 이거 뭐 혹시 그 트로트 할 줄 아는 거 뭐 얘기하시길래 아 작가님 내 영상을 보고 얘기하셨다. 만약에 어떠냐. 어우 좋죠. 만약에 좋지. 만약에 누가 그것도 불렀어. 상상 더하기. 아 진짜. 아 라붐의 상상 더하기. 와 나 숨차 죽을 뻔했잖아. 그 혼자 부르기 저게 좀 힘들지 않아? 1, 2, 3 죽을 뻔했다 진짜. 서른쯤에도 불렀어. 지금 나와 어디든 가자. 그 MSG 언어로 불렀다고? 지루한 하루 여기까지만 All Star. 작은 가방. 남편이 좋아하는 조항조 노래. 아 불렀어요. 아 조항조 선배님 노래를 불렀어? 뭐 불렀냐?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형 태연 만약에 생각한 거야 혹시? 태연 선배님 만약에. 태연 만약에 생각. 아, 진짜? 태연 선배님 거라 생각해. 아 나는 생각해본다 만약에 태연 선배님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을걸? 아 조항조 선배님 만약에를 사코이 사랑의 콜센터잖아. 아 그러니까 아는데 그래서 그냥 뭐 만약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지. 그래도 뭐 거기 트로트만 부르는 거 아니잖아. 아 그렇게 하지. 아 조항조 선배님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야야야야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알겠지. 란나라니 어떡하겠니. 아 그치 맞아. 아, 조항우 선배님의 만약에도 아주 명곡이죠. 그쵸 그쵸. 일소일소 일노일노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 뭔데? 일소일소 일노일노가 뭐 어떤 노래죠? 아 나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났다. 뭐가요? 샤콜 녹화하고 그 다음 날이 제가 서로 내가 그 공연했어? 그 뭐냐 한남 카운티 공연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샤콜 때 그 종혁이 형이 이게 머리에다가 제기 같은 거 이렇게 그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털 뭐 있는데 아무튼 그 머리에 아무튼 쓰고 헬뱅이 하는 거야. 어 재밌다 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옆에 가가지고 같이 하겠다. 다음날 공연하는데 우리 닮았어? 뭔가 팍 뒷목에 담이 온 거야. 노래를 하는데 목이 안 풀리고 목 막 몸도 막 쑤시고 미치겠는 거지.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그날 혼자 막 공진단 먹고 막 난리. 진짜 난리였다. 비오 씨와 춤을 했어? 응. 사쿨에서? 잘했어. 잘했어. 아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나 이제 지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왜요? 저 이제 아. 아! 저희 일이 있어가지고요. 가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맞다 아까 전에 얘기 들었다. 죄송해요. 남은 거 다리나 먹고 가겠다. 아휴 아쉽잖아. 아싸 또 갈라니까 아쉽다. 알아서 해요 그러면. 쿨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쿨해 또. 가고 싶다 가세요. 제가 일이 끝나고 왔는데도 아직도 이걸 하고 있으면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갈게요. 아, 그 타이밍에 우리는 갈게요. 저도 웃기다. 아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제 브이앱으로 이제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좋다. 맞네요. 좋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아직 저녁 안 드셨으면은 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잘 먹어야 돼. 신이 형이 맨날 말하듯이 아들 밥 잘 먹어, 잘 챙겨 먹어. 아들 밥 잘 챙겨 먹어. 잘 챙겨 먹어야 돼. 신 오빠 가운데 들어가서 오레오 짤 하나만 또 만들어줘. 바로 갑니다. 바로 오레오로 변신. 오레오 짤. 아니야 옆으로. 오레오 짤부터. 아, 어. 아, 진짜. 오레오 짤. 오레오 짤. 어때요? 오레오 짤. 보고 싶다. 아, 형 머리까지 하였으면 진짜 완벽한데. 아. 머리 어떻게 하게 하냐? 40. 40년 뒤? 왜 그래 또 슬프게. 뭐야 근데 흰머리 흰머리인 거 자연스러운 거. 40년 뒤면은 60 아니야? 60 하는 거 아니죠? 뭔 소리야 70이 70 7 하나지. 지금 여기 나도 이제 어 뭐야 이제. 아 맞다 우리 30이지? 아직도 안 그랬죠. 나 순간 나 20살인 줄 알았어. 와 20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와 미쳤다. 아 갑자기 와 70이네 그때는요. 다음 백발 어때요? 백발 안다면 백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탈색하면 진짜 두피가 다 상해. 살짝 그 정도까지 비슷하게 갔었잖아요. 아니, 아닌가? 제가 밝은색 한 적은 있지. 밝은색 한 적은 있죠. 와 진짜 나도 모르게 현타가 왔네. 삼돌이 02년생 해. 02년생이 몇 살이야? 20살인가 보다. 02년생. 아, 그래. 어, 그러네. 02년생. 아, 맞네. 난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02년생들한테 항상 이제 저 몇 년생이세요 했을 때 02년생이라고 하면
우리 항상 그 2002년 월드컵 떠올리잖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어? 그럼 2002년 월드컵 때라고 태어났네요? 아 그래서 막 항상 월드컵 얘기가 나온다고. 아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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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얘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그치, 없잖아. 그치 맞지. 근데 그 2002년생들은 그게 약간 되게 많이 들을 얘기일 거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88년생들도 올림픽 얘기 엄청 들었어. 근데 이제 나 그때 예전에 우리 왜왜왜 아 인정 그만 좀 물어봐 그만 좀 이야기 그만 좀 어. 이야기해 제발 월드컵 아니 왜 03년생 그 2002 월드컵이 너무 그거는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떤 진짜 평생을 잊지 못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 이제 그 허영지 씨랑 아 형지 저기 이영지 씨랑 이영지 양이랑 이영지? 아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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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했었잖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우리가 그때도 뭐 몇 년생에 물어봤는데 2002년생이라고 해서 우리 어, 그 친구 2002년이에요. 아 그랬었어 내 기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영지 씨가 올해 20살이야? 아 그치 고등학교 나왔어. 아 그랬었어. 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또 이제 변화 없이 어 월드컵 2002 월드컵 때 태어났네 이렇게 했었어. 그때 이영지 씨가 뭐 이제 눈이 동그라지면서. 바로 설명하도 예 2002년생 맞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이 현타가 오듯이 그만해 그만해 어, 그만하세요 이런 미안해요 월드컵 이야기 네 또 그 얘기시군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2002년 월드컵은 그치 어떻게 보면 우리한 그걸 본 사람들 정말 역사적인 어.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죠 그런 초등학교 4학년 때 형 5학년 때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날 그 시기에 대단했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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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날이 떠오르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근데 2002년생들을 워낙에 많이 들으니까 맞아, 맞아. 그게 또 너무 없지. 진절머리가 나나 봐 맞아 아, 그게 딱 기억났어 그럴 수 있겠다 아 눈이 진짜 땡그려지면서 예 맞아요 맞아요 2002년생 맞고요 저 월드컵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바로 설명을 딱 하더라고 딱 그러고 딱 넘어가 어. 03, 04년생한테도 그런데 와 월드컵 못 봤겠네 어, 맞아, 맞아. 야 2002년에 태어났다고 월드컵 봤을까? 아니 그러니까 3, 4년생 03, 04년생인데 아, 아예 봤으니까. 그거를 느끼지도 못했겠다 그러니까 아예 못 봤겠네 아 아쉽네 근데 우리가 또 얼마나 이게 또 어? 즐거운 기억이었으면 그치 맞아 맞아 물어보겠어요 어. 그거지 아 그때는 형 나 진짜 그 롤러브레이드 심각하게 탈 때였거든요 아 브레이드 많이 탈 때 어. 힐리스 아 힐리스 맞아 힐리스도 타고 나 롤러 브레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타고 막 더 공 차고 막 그랬었던 기억나 그때는 진짜 난리 났었어 그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축구하고 맨날 맞아. 맨날 축구하고 그때 막 그 월드컵 선수들 그 카드가 있었어 카드가 그런 약간 선수 얼굴 사진이랑 뭐 별 몇 개 해가지고 사진 뭐 카드 뭐 숫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싹 모으고 그런 것도 있었어 거의 약간 요즘으로 치면 거의 뭐 마블 히어로 마냥 선수들을 다 모았어 막 옛날에 약간 그런 거 유행했어 유형 카드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있었구나 아니 최근에 그 그 뭐지 대화이열이라고 그 저기 유이열 선배님 어 알아요 알아요 뭔지 알아요 어. 토크쇼가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아니구나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박지성님 박지성님 선생님? 선생님? 박지성 편을 했어 아무튼 근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또 그때가 생각나면서 또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박지성 그분은 이제 그 뒤에도 막 날라다녔지 그게 참 멋있더라 진짜 맞아, 맞아.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초딩들의 월드컵설 그때 초딩들한테 그냥 거의 뭐 그냥 그럼 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나는 이제 막 집에서는 다 뭐 치킨 시켜놓고 막 이렇게 뭐 어른들은 막 맥주 한잔 하면서 막 월드컵 맞아, 맞아. 막 경기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하니까 아침 막 낮에 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밖에서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막 축구하고 막 뛰어놀고 있는데 안에 갑자기 꼬려 우리 다 멋있다 났는데 거기서 분위기잖아 아파트 하나씩 동네가 진짜 그때 와 정말 너무 나잖아 단지가 우리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막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꼬 하면 이거 진짜 꼬 이 소리가 막 진짜 다 울려서 막 들려 우리는 막 꼬 하면서 그 단지를 막 뛰어다니는 거야 와 그때 이제 거리 응원도 많이 하고 맞아 맞아 사람들이 같이 응원하면 또 재밌고 왜냐면 또 그때
뭐야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인데 나 못 본 게 진짜 내 평생의 한이야 진짜. 그걸 실물로 못 봤다는 게. 실물 봤어야 되는데 그걸. 그 열기를 그 상황 열기를. 에휴 안타까워요. 한국에서 또 월드컵이 열린다면 또 언젠가는 언젠가 열린다면 또 좋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 단축 수업 됐다 그때. 단축 수업 했었다 기억나요? 그랬어? 어 단축 수업 했을걸? 단축 수업 하고 막 월드컵 보러 간다고 막 아 우리 어, 막 응원해야 된다면서 막 그런 막 그 엄청 그 뜨거운 뭔가가 있었어 그때. 내 경우에는 막 그 수업 시간인데 경기 틀어주고 그냥 경기 보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막. 야 이산들 너 어떻게 그걸 기억해? 너 02년생이잖아. 나도 그거 바꾸고 싶다. 02를 02로 바꾸고 싶다. 방금 못 봤어 나 현타 온 거? 40년 뒤, 나 40년 뒤에 60인 줄 알았는데 70이더라고. 아 깜짝 놀랐네. 60인데 살아가 그러면. 아마 내 몸과 내장이 그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 가야 되는데 아쉽네요. 오씨 가야 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큰일? 아까 가야 되지 않나? 갈게요. 네네. 아, 또 할 일이 있어요. 아 또 모입시다. 그래 중간 모여서 먹방 또 한번. 다음에는 어, 메뉴 뭐예요? 메뉴 어떤 거? 메뉴 좀 정하자. 메뉴? 메뉴로? 오케이. 정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미리 정하죠. 맏형이 살 거야. 어떤 걸로? 족발? 아 족발 많이 먹었지. 뭔가? 피자? 먹어. 그래. 에이 됐다. 아 먹어 피자, 먹어. 피자. 떡볶이? 뭐 웬일? 어, 그럼 피자? 아이고 피자 뭐 먹으러 왜? 마라탕? 마라탕? 아이고 지금 딱 땡기는 게 없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 먹었으니까 아니 먹어서 안 먹으니까 안 돼. 지금 배불러서 안 땡기는 거 좋습니다. 닭볶음탕? 난 찬성이지. 닭발? 닭발? 닭발 좋지. 닭발? 아 나 닭발을 라면? 아 라면 라면 하자. 라면 내 끓여줄까요? 라면 좋다 좋다. 그래서 끓여줄까? 어 좋다. 라면에 양파랑 콩나물 같이 넣어 먹으면은 그 청국 좀 몇 개 넣으면 괜찮이가 주는 건 처음 먹어. 완전 매콤 시원해서 맛있어. 아빠한테 배웠거든요. 어 짱 맛있어. 야 콩나물 그 국밥 같이? 국밥 같이? 국밥. 국밥 같이 그런 느낌의 너 퍼진 거 좋아해 꼬들한 거 꼬들이야지 꼬들 꼬들 다 꼬들이잖아 우리 꼬들이다 나는 거의 그냥 면 넣자마자 먹어 그냥 아 거의 이수준 그러면 데쳐서 먹는 건데 어. 면을 데쳐서 먹는 거 아.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아, 찍어 먹는 거야 찍어 먹는 라면 찍 먹 라면 찍 먹 어 새로운 색인데 대단한데 그냥 콜콜콜콜 찍고 앙냠냠 찍고 앙냠냠 거의 그냥 데쳐 먹거든 나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서 빼가지고 스프 바르고 이렇게 먹는 거 그치 샤브샤브 느낌 거기 더 자식 라면 찍 먹어 좀 샤브 어 그런 느낌도 그럼 난 구멍인 건가? 그치 우린 부먹이네 우린 부먹이네 어 소스를 부어서 먹는 거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맞아 나 근데 이제 와 그때 그럼 여기 번호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거야? 네 나 집에 있어 있어요? 번호 있어? 아 그거? 번호 있어 오케이 어 김치 캠프요? 있어? 맛있는 김치? 김치 없는데? 그때 너네 집에 대파김치 있었다 그거 그때 안 먹었잖아요 나 먹었어 그때 아 먹었어요? 아 대파김치는 있어 아, 내가 안 먹었어 근데 그거 알지? 너 그 엄청 성의껏 했었잖아 아닌가? 한쪽에 이 완전 이제 쉬면 하얗게 올라오는 거 있지? 어, 어, 어. 그거 껴있다 아 그래? 아 그럼 먹구나 아 먹어도 돼 아 그래? 그러니까 퍽 싹 쉰 거지 아 뭐 어차피 뭐 김치 바로 이거 시킨다. 후회하지. 맛있지. 너 잘 먹던데 그때? 먹는 상상했어 막 나 그걸. 육개장이라 그지? 아 어, 맞아 맞아. 아 맛있었어. 아 이게 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버블에 우리 셋이서 이렇게
또 술 한잔 하는 거 사진 올렸잖아요. 아직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재밌었어요. 맞아. 그날 먹은 거예요, 육개장이랑. 네. 어. 맨 그날 입고 나서 그래도 영상들 봤잖아요. 맨날 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노래 뭐냐. 아 빅마마 노래. 빅마마 선배님 아 근데 이게 야 가만히 있으면 그 멜로디가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핸드폰에 영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때 노래한 영상이 있는데 성신경 선배님 거랑 다 내가 그때 진짜 취해가지고 그 버블 있죠, 버블에 동영상 전송 딱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정신이 든 거야. 이 영상 올리면 진짜 너무 별 문제는 없어. 사실 뭐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영상이야. 너무 난장판이긴 했어. 너무 노래가. 약간 좀 과한데 싶어. 그러니까 술 취했다기보다는 그 이제 우리가 빅마마 선배님이랑 노우 선배님이랑 성신 선배님 그 연달 봤었잖아요. 아, 영상 약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 옛날 우리 그 감성들이 그 옛날에 그, 아, 또 이걸 얘기하면 또 이 간 뜨거워지는 게 있었다고 근데 진짜. 맞아 맞아. 나 진짜 그 이후로 너무 명곡이 많으니까 나 뮤지컬 와가지고 목을 그걸로 풀었어.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그때 연습생일 때 그 노래 많이 듣고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게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이거 올리면 나 너무 이게 좀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올리진 못하겠고요. 어쩐지 옆에서 뭐 계속 찍고 있더라. 근데 사실 부끄러운 건 형이지. 네. 형이 이렇게 찍다가 셀카 못해가지고. 맞아 맞아. 부끄러운 건 형이야. 그러네. 우리는 안 어쩐지. 우리는 안 취했어요. 맞아. 형이 좀 많이 먹었지 그때. 그래서 차 형이 갑자기 형이 옆에 이렇게 딱 하고 딱 이런 딱 와. 너무 귀여웠어 보면서. 그랬습니다. 난 솔직히 그거 보고 안 올리겠구나 싶어. 올렸으면 흑역사 흑역사. 아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맞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공찬이가 끓여주는 맛있는 이제 콩나물 라면. 라면 시원시원 라면. 좋아. 전날에 한잔 하고. 넌 뭘로 끓이니? 뭐야? 라면 종류. 저거 말해도 되잖아요. 신라면 아니면 진라면 매운맛. 그치 신라면이나 진라면 매운맛이 맛있지. 난 매콤한 게 좋더라고. 어 나도. 아 그래서 먹은 거야. 둘 중에 뭐. 뭐 틈새를 섞어도 나쁘지 않지. 어 틈새도 좋지. 그 틈새라면 원래 그 틈새에 딱 들어가라고 있는 거. 어 그치 그치. 신라면이나 진라면 틈새. 신라면? 오케이 신라면. 어 뭐 삼양도 끼고 다 끼자. 삼양도 끼고. 뭐 너구리도 끼고. 아 혹시 모르니까. 네. 아 누가 보실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지. 아쉬운 거니까. 스낵면도 껴. 스낵면. 컵누들도 있고. 컵누들이. 볶음면도 있고. 불닭볶음면도 끼고. 짜파게티도 짜파게티. 비빔면도 껴. 비빔면. 팔도 팔도. 팔도도 끼고. 그 배영동 라면도. 네. 배영동 면도 끼고. 아. 아.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 아. 에잇. 라면도 만들어 그냥. 그래서 열라면 있다. 열라면은 참치 넣어 맛있지. 열라면 맛있지. 무파마. 아, 무파마 맛있지. 무파마 시원합니다. 야, 참깨라면. 참깨라면 나도 좋아. 진짜 맛있어. 참깨라면 진짜. 참깨 진짜 맛있어. 하루 종일 먹겠네. 나 이제 군대 그거 많이 먹었지. 이제 멸치 쌀국수. 쌀국수 진짜 맛있어. 아, 먹어. 멸쌀. 멸쌀. 아! 시중에 팔긴 하잖아. 미역국 라면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 그거 맞아. 맞아. 참깨라면도 있고. 참깨라면. 맞아. 옛날부터 나 좋아했지. 참깨라면. 참깨라면 아까 얘기했던 고소한 거 있어? 했었어. 맛있어. 신라면으로 일단. 오케이. 아니 뭐 사실 이거 뭐야? 찬이 마음이야. 그렇지. 끓여준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신라면이 제일 잘 좀 어울려. 그 느낌. 맞아. 좋아요. 나 이거 언제 가야 되냐? 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리곰탕면도 있다. 아 사리곰탕 맛있지. 사리곰탕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사리곰탕이 그 사리곰탕은 진짜 뭔가 밥 말아 먹으면 밥 말아 먹으면 곰탕이 밥 말아 먹으면 네. 와 사리곰탕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근데 네. 진짜 많이 먹어. 든든해 진짜 든든하고. 그치.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아 야 이거 지금 치킨 먹고 이렇게 침이 고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게 약간 늦게 한번 먹어가지고 매콤한 게 땡길 수 있어. 확 땡기네 진짜. 육개장이 사실 맛있긴 하지. 아, 작은 집에 있단 말이야. 아, 그때 내가 사놓은 거? 어. 사놓은 거 아직 많이 사놨어. 너무 많이 사놨어. 아니 두고 먹으라고. 초코우유 그 냉동실에 넣었냐? 아니 그건 빼놨어. 냉동 걸 먹었어. 초코우유는 그 다음날 잘 먹었어. 아, 그때 한 내가 10개 사놓지 않았냐?
오늘 한 4, 5개인가 있던데? 그걸 다 하루에 다 먹었어? 먹다 보니 없던데? 그 다음날까지 먹지 않았을까? 잘 먹네. 아니 나 초코우유 진짜 좋아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입에 달고 있어. 초코우유 맛있잖아. 어, 아, 근데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초코우유 진짜 맛있어. 진리야. 알겠습니다. 우리 집 법칙 만들어야겠다. 초코우유 사오지 말기 이런 거. 라면 사오지 말기. 아 도시락, 도시락도 맛있잖아. 도시락. 네모난 거 그. 아. 아. 도시락 진짜 맛있지. 너무 추억이다 맛있지. 진짜. 어. 그 딱 그때가 이제 뭐 2002년 이쯤이었어. 도시락 진짜 맛있지. 먹었지 우리가. 도시락이 엄마가 사놨는데. 그 또 면이 얇고 해서 후락 잘 들어가지. 빨리 익고. 한 두세 입 먹으면 없어진다고. 아 새우탕 도 맛있지. 왕뚜껑도 맛있지. 왕뚜껑 너무 맛있지. 수목빵이랑 할 수 없습니다. 구입은 안 됩니다. 전 연령층이 보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면 안 되나? 전 연령층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연령층인데 19금 딱지 달아놓고 해야지 뭐. 19금 딱지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자체로 던져. 여기다가 어디 붙잖아. 여기 손에다가 19금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이렇게 들고 계속 들고 먹어야 돼. 아니 저게 붙여놓는 거야 이게. 아 이게 걸리게끔 해서 부위 밑에다가. 그렇지. 아 웃겨. 아 마카다미아 그 초코우유 하, 맛있지. 아 그치. 아,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 초코우유가 그거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마카다미아. 그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통. 요만한 거. 아 그 뭐 그지. 통은 다양하지 통은. 어 통 다양해. 어. 그랬어 아무튼. 어쨌든 다음은 라면 먹방이다. 라면이다. 좋습니다. 아 라면 아 땡긴다 큰일 났네. 아 어,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안 된다. 라면 나 정신 차려. 세게. 아이 우리는 또 느낌이 세게. 그래도 솔직히 다섯 개 가야 되는 게 원래는 그래. 또 네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개 밥을 말아 먹을 거야. 네 개 원래 면파긴 해. 그러면 세 개 그러면 형이 두 개 먹어요. 나 우리 하나 먹을게. 그래. 우리 나 밥 말아 먹을 거야. 내리면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하다. 뭔지 알지? 다시 먹을 때 4개는 좀 아쉽다. 근데 반개 먹을게요. 아, 나도 반개 먹을게요. 아니야. 형 3개 먹는 거야. 그리고 약간 사랑하는 숫자가 좀 안타깝긴 해. 사랑은 언제나 너인데 가슴에 남아. 그래 사랑도 나. 사랑 사 괜찮네. 사랑해요. 난 이제 밥 말아 먹는 거야. 그래 다음 분에 우리 그 밥도 말아 먹고 김치만 맛있는 거 좀 챙겨 와. 그러자. 형은 김치 없어? 김치 없나? 아 난 많은데 너네 집이 제일 가깝지 않아 사실은. 번호 갖고 오고. 난 번호 가지고. 내 라면이랑 그런 거 갖고 오고. 형이 김치 안 해 가지고. 하나는 갖고 와야죠. 아 김치 끓이면 뭐 골치 아픈데 그거. 나이스. 아니 그거 작은 거에 아 다 먹어. 밀봉 잘 해가지고 작은 거 이만한 거만 해도 알겠습니다. 먹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럼 다시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럼 하나, 둘, 렛츠 가! 감사합니다. 하나들 몸 조심하고 건강해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아, 진짜 조심해야 돼. 어, 맞아. 건강해요. 장마 조심하고. 이거 내가 움직여야 되지. 사랑해요.